좀 이따 오후에 시간이 안될것 같다고 저녁에 약속 있어갖고 오늘 잠깐 보는 거 보고 오늘 진입한 종목도 한번 볼게요. ECS 지금 꼬리 달고 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괜찮아요. 아직 이 바람기 모양으로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지친 느낌이 있죠. 좀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일단 이전 캔들 요거 음봉 고점 여기만 안 깨면 돼요. 그다음에 엔젠바이오도 음봉 내리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조금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양봉에 요 저점 깨지면 일단은 매도를 치면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뭐 익절하셔도 되는 거고. 현대바이오는 지금 3일간 단일가라서 단일가라도 좀 좋죠, 흐름. 인바이오도 좀 아직 위에 있고 상승 괜찮고. 영신산업도 지금 위에 있고 뭐 당연히 갭되는 건뭐 당연한 거고 일단 여기서 얼마나 버티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일단 보유 종목은 요렇고 오늘 들어간 거 매크로한테 상한가 같죠? 이거는 이 이전 캔들 고점 일단 뚫고 전고 좀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쫓아 들어간 거예요. 상한가 일단 났고 그다음에 금양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빨간선 위에 무조건 올라가면은 급등한다고. 빨간선 위에 바로 이제 바로 쫓아 들어가고 지금 짭짤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어차피 내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또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요거는. 그리고 난강통원도 단일간데 지금 흐름 좋죠. 아직도 건설. 그다음에 대명 소노 요것도 지금 말한 대로 여기 계속 지켜주면서 보라색 선 지켜주면서 지금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죠. 내가 봤을 때 이것도 N자로 잘하면 갈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도 거래량 죽이고 있는데 거래량 빵 터지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SM 라이프는 조금 지금 속았죠 지금. 왜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데가 여기 N쪽 매물대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 뜨기가 딱 좋았거든요. 근데 떴긴 떴는데 지금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번더 오늘도 매집을 하는 건지 터는 건지 아직 거래는 그렇게 많이 지금 안 터졌기 때문에 지금 매물 소화하는 과정 같아요, 여기를. 지금 보라색 선 있는데 여기 핑크 선, 점 선, 요 위에만 올랐으면은 뭐 여기까지 가는 데는 무난하게 갈것 같아요. 일단 요 검은 선잘 지키고 있으면은 보유할 만해요, 이것도. 일단 요렇게 오전장에 매매하고 제가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오늘 오후에는 영상 못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바이오매드는 내가 말씀드렸죠. 시세를 이게 크게 한번 놨기 때문에 시세를 크게 한번 놨죠. 이렇게 하락하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간다고. 그래서 오전에 바로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매물대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도 이런 거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세로닉스를 아깝게 놓쳤어요. 이거를 여기 봤는데 워낙 종목을 오전에 많이 해갖고 이런 거를 그냥 지켜만 봤어요. 아깝죠 이런 거는. 요즘 신고가 돌파를 한 건데 이런 거는 그냥 신고가 돌파하면 그냥 쫓아 들어가도 그냥 수익 나는 종목인데 다른 종목들 지금 많아갖고 요거는 진입을 못했어요. 좀 아깝죠. 그리고 3번 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올라오고 지금 눌림 주고 있죠. 여기 핑크색 있는 데나 여기를 돌파하면 이것도 또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행보를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올라간 게 있어갖고 이런 것도 잘 봐두세요. 그리고 리노스도 오늘 이런 전고점
돌파하면서 좀 올라갔죠. 꼬리 달고 물론 내려갔지만 괜찮아요. 이런 것도 요 위에 있는 선 있는 데서는 여기도 좀 전고 좀 지, 지금 다 맞고 떨어졌고 오늘 돌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잘 봐두세요. 이런 리노스. 그다음에 퀀텀 매트리스 물어보는데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신규 종목이라도 약하니까 이거는 일단 여기 깨지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깨졌잖아요. 그 여기까지 물론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위험해요. 이런 거는 이쪽 매물대를 지금 소화를 좀 어느 정도 여기서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리노스 받고 콘터 아시죠?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이 전고점 캔들 여기를 깼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하는 게 맞아요. 바로 그냥 시초가에는 좀 올라가서 바로 다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뭐 있지? 메탈라이프. 메탈라이프도 며칠 전에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빨간선 넘었죠. 빨간선 넘으면 일단 여기까지는 가요. 일단 여기까지 갔다가 떨어지든가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든가. 지금 여기 박스권 있잖아요. 박스권 이제 곧 있으면 돌파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추세선 지금 넘어섰죠. 완전히 추세선 넘어서고 좀 며칠 전에 내가 계속 이것도 메탈라이프도 얘기했죠. 전고점을 돌파하고 일단 여기는 맞고 이렇게 뭐갈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뚫으면은 더 상승하겠죠. 그런 것도 잘 봐두세요. 아또한 종목이 어떤 거더라. 아 영님도 지금 저 한번 저기 신규 상장주잖아요. 한번 이렇게 내렸다가 주고 지금 눌림 주고 있죠. 이것도 여기서 지금 삐짝삐짝 거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올라와서 여기 시초가라고 했잖아요. 상장 첫날 여기 시초가 돌파하면은 이것도 상승할 길 열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규 종목이지만 한번 관심도 없어요. 지금 당장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일단 이렇게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고 지금 오후에 지금 상황 봐서 좀 정리를 할 만한 게 지금 없어요. 제 SM 라이프도 조금 올려놨네요, 다시. SM 라이프는 일단 여기만 넘어가면은 여기 앞에 있는 물량을 다 소화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익 오후까지 잘 내시고 내일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갖고. 그럼 수익 많이 내세요.